종로구에서는 지금 구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행복조례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지막으로 구민들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가 마련됐습니다. 서동철 기자입니다. 대자보 여러 장에 빼곡히 써 있는 글씨. 바로 주민 30여 명이 행복드림 입금일을 구성한 후 조를 나누고 분과를 정해 1년 가까이 논의해 완성된 조례입니다. 조례 이름은 가칭 행복조례. 지자체가 만들어가는 구민 행복이 아닌 구민들이 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만들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지역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고, 또한 우리 후손들도 600년 도읍의 중심인 이 종로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라는 꿈을 공유할 수 있어서 매우 즐거웠습니다. 구민들은 마지막 행복조례 완성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신이 해오고 있는 소소한 행복 찾기를 소개하는가 하면 조례에 넣었으면 하는 문구나 수정 보완 건의 사항 등을 적어 써넣기도 했습니다. 또 직접 토론에도 참여했습니다. 종로구에 꼭 있었으면 학교들은 사실 다 떠나가고 정말 저희 종로구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갈수 있는 가고 싶은 가까이에서 느려야 될 가장 기본적인 행복조차도 자꾸 떨어져 나가니까 그게 젊은 엄마들이 종로구를 떠나는 이유가 또 되더라고요. 저는 아가님이시고, 그리고 제가 청소하게 된다면 우리 종로를 좀 밝게 해주세요. 디자인으로 밝게 하든 어떤 형태든 밝으면 행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는 김영종 구청장과 김복동 의장을 비롯한 구의원 등도 참석해 구민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말을 전했습니다. 유기인발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에서도 여러분들이 발의해서 제출하신 그 조례가 우리 의회와 함께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또 의향이면 또 멋지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한편 주민이 발의하는 행복조례는 필요 서명 인수인 만 19세 이상 구민 3,395명의 서명이 확보되는 대로 구의회에 청구될 예정입니다. CNN 뉴스 서동철입니다.